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면 내 영상을 만들 수가 없어. 워워워 기러기 기러기 워워워. 보다시피 이런 이유로만 드럼 브레이크를 넣었다 그러면 욕을 엄청나게 하겠죠. 이미 댓글에 봐봐, 댓글에 봐봐. 우영우 기러기 워워워 나오잖아, 그죠? 전기차 폭스바겐 ID4에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시작이냐, 이게 지금 한국의 인터넷에 달구고 있는 주제랍니다. 선생님 이거 달아주세요 하는 댓글들이 막 올라와서 오늘은 이걸 갖고 왔어요. 이거 아주 논란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들 드럼 브레이크와 디스크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왜 이렇게 변화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숲 말고 안에 들여다봐서 나무와 나무테를 아주 들여다보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ID4, 폭스바겐이 전 세계에서 가장 차를 많이 파는 회사거든요. 도요타랑 폭스바겐이 맨날 1등을 달러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 사람들이 이거 드럼 브레이크를 설치하겠다 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그리고 그걸로 인한 장점과 치명적인 단점들이 뭐가 있는지 낱낱이 까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구시대의 유물인 드럼 브레이크가 전기차에 나오냐, 이 드럼 브레이크 이슈.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몰랐어요. 이게 막 얘기에 미생님 다음 컨텐츠로 ID4 이슈 다뤄주세요. 현대차 영상을 올렸거든요. 현대차 도난 영상인데 뭐 ID4 드럼 이슈 다뤄주세요. ID4 연가절감인가요? 난리 났는데 다뤄주실 건가요? 현직에 계신 분 제일 아실 것 같은데 드럼 브레이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예요? 왜 나온 거예요? 다 얘기를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러고서 이제 찾아봤는데 아우 얘기가 많아. 그래서 일단 그 논란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뭐 커뮤니티에서 그냥 계속 얘기하시고, 저는 그거보다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원래 이게 구시대 유물인데 지금 왜 갑자기 미래의 자동차라고 얘기하는 그 전기자동차에 적용되는지부터, 장점부터 단점까지 하나하나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건 모르겠고 이참에 브레이크 방식에 대해 원리부터 이야기해봅시다. 그거였지. 이 영상 기억나시나요? 이거 9개월 전에 올렸는데 어렵게 만든 건데 좀 봐줘. 이거 이런 거 올리면은 열심히 가서, 이 방구석에서 찍는 거는 많이 봐주시는데 가서 찍는 거는 안 봐주셔. 브레이크는 다 오리지. 이게 옛날에 이 1800년부터 쓰는 브레이크입니다. 이 방식이 드럼 브레이크죠. 앞에 뒤에 옛날에는 다 드럼 브레이크 방식을 썼었어요. 1800년부터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최근에 생겨난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드럼 브레이크 구조 한번 봅시다. 드럼 브레이크는 엄청 복잡하게 생겼죠. 뭔가 복잡하게 생겼지. 밖에 보면은 여기 바퀴가 이렇게 타이어가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타이어가 이 드럼이라는 데에 맞물려서 돌고 있는 거고,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거고, 브레이크 발을 딱 밟으면 그 유압이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여기 있는 요 휠 실린더라고 하는 데에 유압이 되면서 쫙 퍼지는 거야. 얘가 쫙 퍼지면은 멈춰 이거지. 돌고 있는데 안에서 멈춰 이거야. 멈춰. 디스크 방식은 어때요? 이렇게 돌고 있는 거를 멈춰 이렇게 잡는 거고, 자전거 잡는 것처럼 얘는 이렇게 잡는 거야. 멈춰. 뭐가 더 장점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이게 이렇게 회전하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벌어지는 힘이 생기겠죠. 벌어지면서 꽉 만나겠죠, 그죠? 얘는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만나긴 만나는데 벌어지진 않죠, 그죠? 벌어지는 힘이. 그래서 이거 뭐 자기 배력 장치, 뭐 셀프 레버러지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고 말 안 할 거면 안 하고. 아무튼 이렇게 생긴 방식이 드럼 브레이크입니다. 오케이, 알겠죠? 그럼 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럼 왜 구시대 유물을 첨단 전기차에다가 갖다 놓냐 이거지. 우리나라만 이슈인지 세계적으로 이슈인지, 세계적으로 이미 이슈였죠. 2020년에 이미 출시했을 때부터 아주 왜 이게 도대체 왜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가는지, 2020년부터 계속 뜨거운, 그것도 차 가격도 아주 싼 것도 아닌데, 뭐 전기차에서는 싼 거지만 아주 싼 것도 아니고 미래라고 하는데 굳이 이거를 왜 놓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질문이 계속 올라오시죠. 그 질문들을 제가 지금 다 답해드리면은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왜 첨단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첨단 EV 전기 자동차에다가 넣냐? 전기 자동차가 가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뭔지부터 전기 자동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아, 왜 드럼 브레이크를 썼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전기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미 영상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자체가 살짝 드럼 브레이크나 뭐 디스크 브레이크가 살짝 작동하다가 모터가 도와줘요.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모터로 하다가 좀 올라가면은 브레이크가 도와줘요.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 뭐 이렇게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터가 웬만한 힘을 다 먹어주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잘 닳지 않아요. 이게
회생제동을 다 해주다 보니까 결국 브레이크가 닳질 않아. 브레이크가 닳질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래 쓴다는 얘기죠. 오래 쓴다는 거죠. 오래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거 브레이크가 써야 되는데 안 쓰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녹문제가 생기고 녹문제가 이게 영상에 내가 녹문제는 전기차에서 생겨날 고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거 하고 2019년 20년에 벌써 매기를 했어요. 이거는 녹문제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뭐 디스크의 변형이 와요. 디스크 변형 이거는 여기서는 안 다룰게요. 근데 디스크의 변형이 와. 디스크 변형이 오면 나중에 브레이크 밟잖아요. 그 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떨리는 문제가 있어. 안 쓰면 변형이 와. 희한하죠. 왜 변형이 오는지 그거는 제 영상에 한 3년 된 영상이 있을 거야. 찾아보세요. 이 링크 안 찾아줄 거야.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보세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 그래서 이거를 브레이크 좀 써야지 닦여. 뭐든지 기름은 닦고 기름칠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튼가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사용량도 적은데 또 앞바퀴보다 더 적어. 뒤에는 더 적어. 그죠? 무게가 원래 만들 때 5:5로 만드는 차도 있지만 대부분 6:4로 만드는데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 모든 무게가 앞으로 쏠리면서 8:2 심지어 9:1 막 이렇게까지 무게가 쏠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브레이크의 그 사용량은 대부분 어디로 가느냐? 전륜으로 많이 가요. 전륜으로. 브레이크의 사용량이 대부분 앞에 전륜으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쓰지도 않는데 사용량도 적고 저거 하니까 뒤에 특히 녹이 많이 나. 제가 브레이크 고치는 영상 보면 대부분 뒤에 있는 캘리퍼 빼가지고 맨날 닦고 조이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뒤에가 잘 안 쓰여지기 때문에 눈 오고 뭐 제설차 그 소금 먹고 그러면 녹이 뒤에 많이 쓸어요. 그래 어차피 그럴 거면은 그런 질문 한 거지. 후륜에 꼭 디스크 브레이크 써야 돼? 이런 거지. 자 전기자동차를 만든다. 테슬라가 만드니까 이놈 저놈 다 따라가니까 지금 다 대부분 뭐가 문제예요? 나도 전기차 만든다 하고 하는데 돈을 못 벌죠? 이 영상도 많은데 전기자동차 만들어도 돈을 못 번다라는 영상이 많은데 아무튼간 뭐 점점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긴 한데 아무튼간 원가절감이 늘 필요합니다. 원가절감이 필요해서 드럼브레이크를 썼다는 것은 일단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해요. 두 번째, 후륜에 어차피 로드가 적게 걸리잖아요. 뭐 9:1 걸리고 뭐 한 8:2 걸리고 이런데 회생제동 때문에 어차피 이거 거의 쓰지도 않아. 그건 뭐 그냥 이게 쓰지도 않는 거 게르가 아니 게르 있으나 없으나 한 거 뺄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안 쓸 수는 없죠. 뒤에다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그냥 싼 건데 드럼 방식으로도 충분해 라고 해가지고 쓴 거야. 그런데 이거 말고 이거 하면은 욕먹잖아요. 벌써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얘기한 대로 엄청 욕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채팅이 난리가 났어. 왜 싸워? 싸우지 마. 싸우면 내보낼 거야. 야, 싸우지 마. 싸우면 내 영상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런데 타이어 조용. 지금 싸우자고 만드는 영상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하지 마. 잠깐 타임아웃 합시다. 타임아웃 한 5분만 타임아웃 하시고 워워 이수님 어디 갔습니까? 이수님도 워워 타임아웃 타임아웃. 워워워워워워워워워. 그 뭐죠 우리? 앞으로 뒤로 정우정 아닌가? 우정우 뭐죠 그거? 기러기 워워워. 잠깐 끊겼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런 이유로만 드럼 브레이크를 넣었다 그러면 욕을 엄청나게 했겠죠. 이미 댓글에 봐봐. 우영우 기러기 워워워 나오잖아. 그죠? 이런 이유로만 넣었으면은 욕을 엄청 먹을 수밖에 없어. 그래, 이게 야, 그 폭스바겐이 바보예요? 그러지 않지. 엄청난 장점들이 많단 말이야. 무슨 장점들이 있길래 드럼 브레이크를 과연 쓴 것이냐? 자, 처음부터 봅시다. 전기차 하면 여러분들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전기차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 이거죠, 이거. 주행거리죠, 주행거리.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가면 주행거리가 개선됩니다. 신기하죠? 이거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야? 그러지. 뭔 개소리야? 드럼 브레이크는 멈추는 건데, 왜 개소리야? 이거 신기하죠? 브레이크는 멈추는 건데, 왜 주행거리를 개선해줄까요? 유체역학 아니고, 그런 복잡한 거 아니고. 디스크 방식이 연비를 깎아먹어요. 그래서 그래. 디스크 방식은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브레이크를 이렇게 잡잖아요. 디스크 방식은 이렇게 밟으면, 디스크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드럼 브레이크는 이렇게 잡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잡는데 디스크 브레이크는 이렇게 잡는단 말이야. 이 문제는 뭐냐면 돌아가는 거에 이렇게 영상으로는 발을 탁 대면은 패드가 탁 떨어질 것 같죠. 이건 뭐 제 영상을 많이 브레이크 강의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세요. 이게 거기서도 설명을 몇 번 드렸는데 이게 브레이크 힘을 딱 대는 순간 이게 떨어지는 메커니즘이 없어. 이게 뒤로 떨어지는 메커니즘이 없다 보니까 늘 닫고 있어. 이게 슥슥슥슥슥 늘 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어? 브레이크를 닦아주기도 하고, 그죠? 깨끗하게 닦아주기도 하고, 뭐 그런 장점도 있지만 연비를 갉아먹는 단점이 있어요. 이거 못 믿겠다. 뭐 미세 뭐 개소리 하는 거냐? 그런 것 때문에 이 제조사들이 이런 거를 개발했대. 이게 스프레더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패드에다가 이렇게 스프링을 꽂아요. 근데 이게 스프링이 여러분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만들어보면 알겠지만 페이퍼 클립 있죠? 페이퍼 클립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그거보다 강해. 뭐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강해. 또 이렇게 하면 또 욕먹을 수 있으니까 페이퍼 클립보다는 좀 강한데 그 정도의 강선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렇게 달아주니까 문제가 뭐냐? 더 위에만 벌어져. 위에만 보여 패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닿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밑에 또 편마모가 일어나. 그래서 요즘에 이거 안 써요. 잘 안 써. 이거 안 쓰고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가지고 이거를 가급적 떨어뜨려가지고 연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잘 안 돼. 이게 고질적인 그냥 구조적 문제라고 하면 문제인데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방식은 연비를 깎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드럼 브레이크는 그럼 연비에 장점이 있나? 드럼 브레이크는 이렇게 지금 방식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다가 압이 들어오면 확 벌어졌다가 압을 빠지면은 확 쪼그라들어요. 왜 쪼그라들까요? 휠에 압이 들어왔다가 휠이 빠지면은 빠지는 건데 왜 빠져질까요? 여기 스프링 보이죠? 스프링. 스프링들이 생각보다 강해요. 그래가지고 쫙 당겨. 스프링은 여기 있는 이런 스프링이 아니라 이 스프링이라 이게 되게 튼튼해. 설치할 때 고생해. 막 드라이버로 잡고서 이렇게 쫙 늘려가지고 딱 달아야 될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아주 셉니다. 그래가지고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드래그라고 하거든요. 그 달릴 때에 계속 뒤에서 땡기는 힘 때문에 확실히 드럼 브레이크가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영상 뒤에서 내가 추가 설명을 할 건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늘 좋은 건 아니야. 또 이게 오늘 일단은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질문 나오는 거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있죠? 트라우먼 패드 상태를 어떻게 체크하나 이런 것들 뒤에 다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또 브레이크는 그거 하나야? 장점이 연비 상태 하나야? 또 무슨 장점 있나? 두 번째 장점, EV는 친환경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공해가 없어지냐? 공해가 생각보다 브레이크 공해가 심해요. 이게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이 공해가 생각보다 여러분 되게 심한 공해입니다. 원래 브레이크 분진은 이런 미관상의 문제로 생각을 했잖아요. 휠에 이렇게 붙으니까, 그죠? 만지면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이거 뭐 닦아야 되고, 뜨거우니까, 그죠? 철분 제거제 쓰고 막 닦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폭스바겐의 내부 시험이 유출된 그 스파이샷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폭스바겐에서 시험한 건데, 뭐 차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요 바퀴를 잘 보세요. 바퀴. 여기 잘 보세요. 스파이샷 한 애들이 이걸 이제 확대해가지고 본 건데, 여기 뭐가 붙어있죠? 디스크에 뭐 붙여놨죠? 디스크 브레이크예요, 이거는. 디스크 브레이크에다 뭐 붙여놨죠? 그죠? 이게 뭐냐? 독일 회사가 만든 브레이크 분진 필터입니다. 별거 다 만들죠? 그죠? 이게 원래 미관상 문제라고 생각했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원래는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한국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몇 가지 있는데 그 영상이 그거죠. 미세먼지는 사실 중국에서 오긴 오지만 우리나라도 많이 만든다. 그 영상을 내가 이 브레이크 분진으로 영상을 만들었다가 안 올렸어. 하도 욕을 먹을 것 같아서 너 또 뭐 일찍이냐 이찍이냐 막 이러고 너는 또 야당이냐 여당이냐 막 이래가지고 내가 그건 과학적인 거잖아. 아무튼 근데 언젠가는 이런 것도 분진해가지고 이 미세먼지 할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데 아무튼간 이게 심각한 공해예요. 생각보다 이게 뭐 영상도 봤어요. 근데 뭐 이게 뭐 얼마나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거는 이제 이쪽에 관련자가 아니시니까 뭐 그런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자동차의 매연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엔진은 탄화수소를 태워가지고 나온 그 CO2와 NOx와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거는 쇳가루가 날라서 이게 여러분들이 아신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패드 안에 구리가 있었어. 구리 성분은 열을 이렇게 빨리 확산시키고 뭐 빼주는 아무 그런 게 있었는데 이 구리 성분이 브레이크 패드에서 날아가다 보니까 해양 생물 중에 조개류들이 그걸 먹고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거 구리를 빼요. 이제 이 구리를 못 넣게 돼 있어.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저 안에는 뭐 옛날엔 성면이 들어가 성면 날라가 이제 성면 못 쓰죠. 뭐 되게 다양한 나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뭐 여우 오줌이 들어간다든지 뭐 고양이 오줌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뭐 아무튼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그 가루가 날아가는 거예요. 가루가 날아가서 여러분들이 흡수하게 돼가지고 흡착이 되니까 좀 위험해요. 아무튼 이게 심각한 공해로 인식돼서 SA 학회에서 계속 강조돼요. 이번 연도에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브레이크 콜로키움이라고 SEA에서 매년 하는 되게 유명한 컨퍼런스가 있는데 얼마 전에 40회 차를 저희 동네에서 했고요. 좋은 데서 합니다. 맨날 좋은 데서 해가지고 저도 이제 샌디에고 이런 데 가가지고 배 타고 막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아무튼가 좋은 위치에서 해서 다 내년에는 텍사스 산 안토니오 샌 안토니오에서 하네요. 아무튼가 여기에서 나오는 주제 중에 네 뭐 단골이야 단골. 이거 빨리 규제 항목으로 정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줄일 거냐. 아무튼가 조만간 레귤레이션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2025년부터는 브레이크 분진이 많은 패드나 뭐 브레이크는 아마 규제 대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아무튼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 생각인데 금속 성분이 많아서 이건 매연보다 훨씬 더 안 좋다고 매연도 이미 안 좋다긴 하지만 케미칼보다는 아예 파티클 이 파티클이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해요. 그리고 브레이크 하시는 분들, 정비하시는 분들 만졌을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거 발암 물질이 엄청 많아요. 발암 물질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럼 드럼 브레이크는 장점이 뭐냐? 디스크 브레이크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공기 중으로 그냥 방출이 되는 방식이지만 드럼 브레이크는 이렇게 안에 쌓여있는 이렇게 덮여있는 구조네. 이 드럼이 이렇게 덮여있는 구조다 보니까 안에서 일어난 분진이 물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빠져나가는데 구멍이 없는 게 아니니까 빠져나가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이 된다는 장점이 있죠. 디온님 되게 좋은 표현을 했는데 이거 브레이크 학회라서 아이템 없어져서 약 파는 거 아니냐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이게 구리 브레이크가 구리가 빠져야 된다. 새로운 아이템들이 계속 나와야 돼서 그 학회에서는 학회가 존재해야 되니까 계속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으나 브레이크 패드는 진짜 나쁘긴 나쁩니다. 뭐 저렇게 너무 음모론적으로 가면은 너무 음모론적으로만 세상을 대하다 보면 불편해. 근데 브레이크 분진은 정말로 위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브레이크 막 타고선 트랙 타고 나면 브레이크 냄새 나오잖아. 아우 냄새 브레이크 냄새 이러고 막 맡고 계시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몸에 굉장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냄새가 난다. 옛날에 버스 드럼 브레이크 탈 때 그 냄새 막 타는 냄새 나거든요. 이거 성면이야 그것도. 심지어 옛날에 또 이게 성면으로 만들어 드럼 브레이크 특히. 아무튼 그런 거는 냄새 또 맡지 말고 또 얼른 도망가야 돼. 숨을 딱 참고 얼른 도망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필터를 팔고 있는 회사 이 회사의 영상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분진이 나오면 요거를 이렇게 딱 포집을 하겠다라는 거죠.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 난 이 회사의 거를 지금 광고해 주는 건 안 돼서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포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킬로까지 탈 수 있냐? 뭐 2만 킬로까지 타면 저렇게 까매진다 뭐 이런 거 아무튼가 뭐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이게 두 번째 드럼 브레이크에 의한 장점. 그럼 뭐 세 번째 또 무슨 장점이 있냐? 드럼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장점이 많죠. 그죠? 드럼 브레이크는 구조가 단순하고 저렴합니다. 엥? 엥? 여러분들 따르죠? 뭐가 단순해? 이게 디스크 방식의 캘리퍼고 이게 드럼 브레이크인데 이게 왜 단순해? 개소리야? 이건 개소리야? 이것도 나오지. 그죠? 이게 왜 단순하다고 그러는 걸까? 두 가지를 썼는데 사실 장점이 되면 네 가지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저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단순, 그죠? 세 번째, 네 번째 한꺼번에 볼게요. 저렴한 거부터 진짜 드럼 브레이크가 더 싼가? 이거를 보여주시길래 가서 찾아봤어요.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드럼이 1300불이고 캘리퍼가 1500불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 1500불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드럼 브레이크 어세이 안에는 지금 슈가 두 짝이 들어가 있고요. 레프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뭐 이제 좌우를 다 하나씩 했기 때문에 다 두 개씩 팔아먹는 게 이게 좌우 때문에 세트로 보는 거예요. 세트로. 그 다음에 휠 허브 이런 거는 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자 드럼 브레이크 보면은 휠 허브는 필요 없죠. 왜냐면은 이거는 디스크 브레이크 들어가도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공용품은 빼자 이거지. 공용품 빼자 이거랑 그다음에 이건 뭐죠? 파킹 브레이크는 어차피 디스크가 들어가도 들어가야 되니까 파킹 브레이크 빼고. 파킹 브레이크를 마운팅 하는 거 빼고 그 다음에 이거 휠 스피드 센서 빼고 휠 스피드 센서는 어차피 캘리퍼 방식으로 들어가도 들어가야 되니까 ABS 때문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만 남으면 제가 숫자를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고무 뚜껑 캡까지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16개 스프링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16개의 부품이 존재해요. 가격은 여기에서 뭐가 빠지냐 백플레이트가 하나 빠지겠죠. 43번 이거 빠지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드럼이 제일 비싸고요. 드럼이 $90 그 다음에 슈가 한 세트에 $60 그러니까 $150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비싼 게 휠
이거 실린더, 실린더가 여기가 200달러까지 보시고 대충 200달러. 그 다음에 나머지 잡동사니 잡대구리 누면은 여기 있다. 하이드롤릭 호스. 이거 호스는 원래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빼야 되네. 아무튼 250불 정도라고 봅시다. 이거는 한쪽에 250달러라고 봅시다. 그러면 캘리퍼. 캘리퍼도 마찬가지죠. 캘리퍼도 잘 보시면은 1500불이라고는 썼지만 1500불이 다 아니에요. 왜냐면 요거 휠 허브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휠 스피드 센서가 요것도 볼트도 필요 없고 여기 휠 스피드 센서가 필요 없고 그죠? 그 나머지 남는 것만 한번 카운트 해봅시다. 여기 더스트 커버 하나, 디스크 두 개, 그 다음에 들어가는 클립 다섯, 여섯, 셋, 넷, 패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에 이게 하나 더 들어가거든요. 여기 밑으로 그죠? 열하나, 열둘, 그 다음에 13, 14, 15, 여기도 고무 뚜껑 15개, 그 다음에 16, 17, 18, 19개, 19개가 들어갑니다. 그죠? 부품이 더 많죠. 신기하게 생긴 거는 훨씬 단순하게 생겼는데, 그죠? 생긴 거 훨씬 단순하게 생겼는데 부품 수로는 얘가 더 많아. 희한하죠? 이렇게 보면 제가 더 많아. 그죠? 신기하죠? 가격 볼까요? 가격, 가격을 보면은 캘리퍼가 150불 수준, 그 다음에 디스크가 100불이 좀 넘으니까 두 개 합치면 250불이 정도 되죠. 250불에 패드가 120불이니까 370에 쉴드가 들어가니까 430에 뭐 아무튼 쭉 했더니 얘는 550. 한 500불에서 550불 정도 돼요. 그죠? 550불 정도 돼요. 두 배 정도 되죠. 두 배.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250. 두 배 정도 되는 거, 두 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저렴한 거는 얘기했죠? 했는데 단순하다. 이거 왜 단순하다고 얘기했냐? 이게 사용자한테는 드럼 브레이크가 복잡해 보이는데, 그죠? 이 제조사한테는 만드는 게 이게 훨씬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 전에는 그냥 캘리퍼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팔았지만, 잘 보시면 전자제어 캘리퍼 말고도 그냥 일반 이런 단순 캘리퍼도 비싸요. 왜냐하면 캘리퍼 뭉치 안에 유로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걸 주물로 만들어요. 주물. 그죠? 주물로 만드는 거 플러스 유로가 만들어야 되고, 이 디스크 만드는 가격도 생각보다 비쌉니다. 디스크를 만들어서 이거 연마를 쳐야 되고, 이게 진동 같은 거예요. 고속 회전하기 때문에 진동 같은 것 때문에 이게 표면 처리, 그다음에 여기 녹방지를 위한 페인트, 아무튼 이게 다 비싸요. 다 비싸. 그다음에 이 캘리퍼 안에 보면 이 피스톤이 있는데, 그냥 어셈블리로 파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이 안에 있는 이 피스톤이 스틸 피스톤이냐 아니면 뭐 페놀릭이냐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재질에 따라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피스톤을 나왔다 들어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기름이, 이게 브레이크 액을 밟았는데 브레이크 액이 쭉 하고 나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나갈 수 없게 해주는 실이 또 두 개가 들어갑니다. 여기 앞에 뒤에 실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실이 부트라고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여기 안에 또 여기 요 고무 요 실 부트 하나, 요것도 기름이 새지 않으면서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뭐라고 하죠? 번데기처럼 주르륵 펴졌다가 주르륵 들어갔다가 해주는 그런 방식이라, 이 고무 실 자체도 굉장한 기술이 필요해요. 이게 뭐 각도가 고무 실을 이렇게 옆에서 단면으로 보면, 여기 피스톤이라고 칠 때 이렇게 보면은 몇 단계로 돼 있는데, 여기에 이런 각도가 몇 도, 뭐 3.5도, 뭐 3.5도로 서 있느냐, 뭐 이러고 서 있는 각도에 따라서 실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뭐 이렇게 서 있느냐, 이렇게 서 있느냐, 이런 실 때문에 피스톤을 다시 리트랙션 하는 거, 이런 거 리트랙션 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생기느냐, 너무 많이 생기느냐, 적게 생기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실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단가에 지금 계산이 안 된 거 있는데, 뭐냐면 요 가이드핀 넣을 때 기억나시죠? 여기 넣을 때 그리스를 도포해야 됩니다. 그리스를 또 내열성 그리스를 또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그 그리스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뭐 수십만 대 만들어 봐요. 그게 아니지. 그 다음에 패드 뒤에 보면은 노이즈 쉼이라고, 노이즈 나지 말라고 붙여있는 스티커가 있는데, 이게 좀 비싼 거는 한 개에 1달러씩 해. 1달러가 얼마나 비싼 건지 여러분 모르시죠? 이런 볼트 수십 개 만들 수 있는 가격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사용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 합쳐져 있으니까 세일로 파니까. 그러나 제조사한테는 비싸고 복잡한 방식입니다. 드럼 브레이크, 와 이거 까보면은 여러분들 알 거예요. 와 씨, 왜 이렇게 복잡해. 이거 만들기도 복잡하고, 디스크 브레이크는 딱 정비할 때 딱 빼가지고 패드만 딱 교환하면 되는데, 얘는 까면은 우와
한숨 나오죠. 스프링 여기로 가고 저리로 튀고 끼기는 또 겁나 어렵고 막 이런데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야 그 스프링 그거 얼마 하냐 이거지. 스프링 그거 얼마 해 그거. 부품 가짓수는 많은데 스프링 돈이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볼트 그리스 들어갈 것도 별로 없고 이 뭐 없어. 슈 드럼 가격도 캘리퍼 이거 디스크에 될 게 아니에요. 싸. 반 가격이면 만들어. 그죠? 원래 여기에 만드는 가격이 이게 20달러인가 그런데 이거를 150달러인가에 파는 거죠 이놈들이. 아무튼 20달러인가 그래 원가. 아무튼 얘는 10달러에 만드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이거를 90달러인가 파는 거죠. 아무튼 그래. 얘 자체도 그렇고 얘 슈 자체는 뭐 그냥 똔똔이라고 칩시다. 패드랑 그 나머지 것들이 복잡하게 그냥 조잡조잡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싸고 간단해. 그리고 외주 줘가지고 탁 사갖고 와가지고 그냥 끼기만 하면 되니까. 그 캘리퍼의 아까 얘기한 핵심 기술이라고 한 이 피스톤 실 이 부분도 핵심 기술이 필요한데 드럼 브레이크는 요거예요. 휠 실린더 안에 스프링 들어가 있고 그냥 이렇게 세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는 피스톤이 다예요. 기술력이 있긴 하지만 참 기술력이라고 말하기 뭐할 정도로 단순한 그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럼 브레이크는 이런 장점이 있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장점이 되겠어요. 자, 장점이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죠? 야, EV 만들어가지고 전기차 만들어가지고 이익 확보하기도 힘든데 그 다음에 휴일이니 어차피 이거 잘 리젠 때문에 그죠? 리젠 브레이크 때문에 쓰지도 않는데 거기다 싸기까지 해. 원가 절감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적극적으로 쓰고 싶다. 한번 봤는데 더 보고 싶다. 한번 썼으나 더 쓰고 싶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쓰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뭐 영상의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지만 자동차 회사는 드럼 브레이크를 네 바퀴 다 쓰길 원해요. 여러분들 와 김태정님 대단한데 네 바퀴 다 쓰고 싶은데 그러나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드럼 브레이크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해요. 치명적 단점들은 뭐냐? 여러분들 죄송한데 우리 다음 편에서 합시다. 내가 너무 힘들어. 이거 하고 보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힘들어. 지금 목이 아파. 다음 편에 드라마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다음 편에 계속 내가 자료를 안 만들어서 이런 핑계를 대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료 엄청 만들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박두. 그러면 우리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셔야 되고요. 알람 설정 해놔야지, 그죠?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무튼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사실 어디 대학교 가가지고 돈 받고 강의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돈 안 받잖아, 그죠? 1000명이 보시면은 2000원 들어온대요. 강의료로 참 많이 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의료는 못 주시더라도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정도는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우리 다음 편에 봐요. 알겠죠? 감사합니다.